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더 풍성하게 읽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역사 문화적 배경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동시대를 살아가도 다른 나라와의 문화적 차이를 굉장히 많이 발견하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TV에서 보다가 안 사실인데 그리스에서는 손바닥을 이렇게 보여주는 행위가 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손짓 중에는 다른 나라에서는 굉장히 상스러운 표현이 많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물며 성경 시대는 오죽할까 싶어요. 구약은 말할 것도 없고, 특별히 신약의 경우 약 2000년 전 로마에 압제 있던 그 시대적 배경과 환경에 대한 이해는 신약을 공부하는데 중요한 단서들을 제공하겠죠. 그래서 성경을 공부한다라고 했을 때 역사 문화적 배경에 대한 공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죠. 문제는 이런 공부가 쉽지만은 않다는 점입니다. 당연하죠. 신약만 생각해봐도 가까운 과거일도 아니고, 우리 역사도 아니고, 2000년 전에 다른 나라의 생활 습관과 양식과 언어를 익힌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런 공부를 할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부담스럽지 않게 접근할 수 있는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인데요. 더 나아가서 수년 전부터 단순히 지식만을 전달하는 책을 넘어서서 소설 형태의 책들이 출판되고 대중화되는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굉장히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책들은 읽기도 덜 부담스럽고 소설 형태다 보니까 등장인물의 감정이입을 하면서 그 시대 상황 속에 좀더 몰입하게 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소설이라고 해서 허구가 아니라 역사적 고증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책들이라는 점에서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책들 중에 한 권을 가져왔는데요. 2021년 1월 1회서원에서 출판된 에베소에서 보낸 일주일입니다. 이 책은 저자가 머릿말에서 밝혔듯이 몇몇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의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주 89년 9월 마지막 주간에 경험한 일을 상상해서 재구성한 것입니다. 상상해서 재구성했다는 말을 오해하지 마셔야 할 것이 큰 줄거리는 지어낸 것이지만, 이 책에 나오는 내용들이 당시 상황에서 충분히 벌어졌던 일들이라는 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자 데이비드 드실바가 미국에서 신약학 및 그리스어 교수로서 이런 역사적 정보는 충분히 정확하게 전달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책을 큰 틀에서 보면 간단합니다. 우상숭배가 만연한 에베소에 거주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고뇌와 그들이 겪은 핍박, 이큰 틀에서 몇몇 그리스도인, 그들을 공격하려는 사람들의 갈등 구조가 시대적 상황 속에서 전개가 되고 있어요. 에베소라는 도시는 당시 교통과 더불어 상업이 발달했다고 하죠. 무엇보다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에 꼽히고, 그리스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의 약 4배 크기라는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죠. 책은 아르테미스 신전에서 벌어지는 우상숭배의 모습을 자세하게 묘사하면서 시작됩니다. 제가 이 책에서 발견한 재미있는 대목이 이런 부분인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르테미스 신전이 파르테논 신전보다 약 4배가 크다고 했잖아요. 이런 정보를 소설 형식을 빌렸으니 아테네에서 온한 참배자의 고백을 통해서 전달합니다. 제가 어떻게 아테네로 돌아가서도 우리 파르테논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테네 여신의 집 4채는 있어야 여기 아르테미스 신전 하나를 채울까 말까 할 노르신이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독백이나 대화를 통해서 전달되는 정보가 쏠쏠하다는 점도 이 책을 읽으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책 내용으로 돌아오면요. 책 내용이 아르테미스 신전에서 벌어지는 우상숭배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숭배의 중심에는 부유한 지주이자 아르테미스의 사제인 이 책의 중요한 인물 세라피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라피온은 그리스도인들을 사교에 빠진 사람들이라고 규정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공경에 빠뜨리고 핍박하는 일에 선두에 서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신의 한 노예가 아르테미스 신전에서 벌어졌던 우상숭배의 자리에 신앙을 이유로 오지 않자 자신의 아들을 시켜서 매질을 하는 장면도 등장합니다. 하지만 세라피온의 눈에 가장 거슬리는 사람은 따로 있었는데요. 이 책의 중심인물 중 하나인 아민타스입니다. 해방노예의 손자이자 부유한 지주 아민타스는 우상숭배의 자리에 나가지 않음으로써 세라피온의 눈밖에 나게 되는데요. 특히 황제의 숭배를 위하는 직임이 공석이 되자 세라피온은 시의 원로 모임에서 아민타스를 그 자리에 추천하게 됩니다. 그를 공경에 빠뜨리려는 의도지요. 이때부터 아민타스가 겪는 내적 갈등과 어려움, 그리고 마지막 그의 결단이 이 책의 큰 줄거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눈여겨볼 것은 그리스도인들을 천편일률적으로 묘사하지 않는다는 점 같아요. 책 군데군데 어떤 사건들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가? 라고 해석해야 되는 문제들이 등장하는데요. 그런데 그런 사건들을 놓고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다른 해석을 하면서 갈등을 겪는 모습들도 보여주고요. 그리스도인들끼리의 대화를 통해서도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는 지점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것을 읽는 독자로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겠죠? 이런 부분이 이 책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책에 등장했던 문제들이 무엇인지는 책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책의 표지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로마 제국의 핍박 속에서 1세기 그리스도인은 요한계시록을 어떤 의미로 읽었을까? 사실 책의 요한계시록 내용이 자세하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책에 등장하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몇몇은 자신들이 받는 핍박 속에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요한의 경고의 메시지, 때로는 영광스러운 장면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많이 오독되고 왜곡됩니까?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다양한 상징이나 비유를 현시대에 끼워 맞춰 1세기 독자들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책으로 만들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신학자 리처드 버컴은 그의 책 요한계시록 신학에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오해들, 특히 그 책의 많은 부분이 1세기 독자들에게 전달된 것이 아니며, 그리고 그것들이 다만 후기 세대들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고 추정하는 오해들은 요한계시록이 하나의 서신이라는 사실을 무시한 데서 비롯된다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보낸 일주일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상징 언어들을 자연스럽게 그들의 일상에서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책 중간중간에 자세히 들여다보기 라는 란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당시 시대적 상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보충 설명을 해놓은 부분인데,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에서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름 때문에 처음에는 좀 읽기 불편하실 거예요. 이름이 서너 글자도 아니고 익숙하지도 않거든요. 책 서두에 등장인물 소개가 나오는데 저도 책을 처음에 읽어가다가 이 사람이 누구지? 혹은 누구였지? 이렇게 한두 번 다시 등장인물 소개를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책을 좀 읽어나가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문제니까요.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인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세기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현장을 통해 역사 문화적 배경도 공부하고, 동시에 나였다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라는 감정이입도 해보고, 중간중간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을 통한 은혜도 누리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에베소에서 보낸 일주일을 추천하면서 전해드립니다. 바른미디어의 건강한 사역을 위한 동행이 필요합니다. 바른미디어 유튜브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동역자가 바미와 함께 걷길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